한 주간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네. 옆에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찬양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따라 사랑하기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께서 젊은 시절에 파라과이로 처음 이민 가실 때 비행기를 처음 타셨습니다. 타셔가지고 가는데 아무래도 스페니쉬를 저는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스페니쉬를 좀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비행기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통 드링크 갖다 줄 때 커피를 주지 않습니까? 커피를 주고 차도 주고 그러니까 커피는 카페 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영어로 티지만 스페니쉬는 땜일 때 때도 한잔 먹어야 했다 때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뭘 원하느냐 I want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게 스페니쉬는 요게로 하는지 앞에 있는 주어를 빼고 게로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뭘 원한다는 건 또 게로 이렇게 실제로 지금도요 이제 스페니쉬를 못하시는 분들이 단어 하나라고 사실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걸 외우셔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스튜어디스가 이제 음료수를 나눠줄 때가 됐습니다. 본인이 나 이제 스페니쉬로 뭔가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티를 주십시오. 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아 티는 이제 그 차는 때니까 때 나는 원합니다. 기회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스튜어디스 왔을 때 네, 기회로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차를 안 줘요. 얼굴이 빨개더니 그냥 지나가요. 왜 지나갈까? 왜 나는 차별하는가? 생각을 했어요. 좀 이따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네, 기회로 한 거예요. 근데 또 안 주고 얼굴이 빨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못 마시고 공항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비행기가. 내려서 이제 문을 나갔는데 좀 불쾌했죠, 마음이. 내 마음을 거절했다 생각하니까. 나갔는데 스튜어디스가 이분한테 손에다 물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전화번호. 본인 전화번호를 하나 줬어요. 이거 들고 와가지고 보는 거죠. 이걸 사실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왜 자기 전화를 줬을까? 내가 잘생겨서 좋나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스페니쉬는 나는 때를 원합니다 라고 하든 요게로 운때 오케로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어순이 바뀌어서 때게로 하면 때라는 말은 너를 이라는 뜻이 돼서 때게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주려고 하는 그런 스튜어디스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때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번에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언어에 있어서 그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순서를 앞뒤를 바꿨더니 완전히 다른 뜻이 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뒤바꾸면 전혀 자기 생각과 다른 일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전혀 다른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있을 뿐이에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있다는 것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누가 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다음에 찾아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되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바람직하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중에요. 조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 선교단체인데 이 조이는
영어로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영어 단어 하나하나,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조이의 제이는 뭐냐면 지저스입니다. 지저스. 그리고 오는 아들스, 다른 사람들, 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와인은 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의 슬로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삶은 이제 하나님, 지저스가 제일 먼저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아들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하는 것이 유, 당신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신 믿음 생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우리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홍수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오늘날 이 종말론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노아의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성경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뭘 말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인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노아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드러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9절의 앞절인 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한 것이고 노아는 그로부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신 겁니까? 너는 의인이다 칭해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다 라고 말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나면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있다만 했던 문제들이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원의 확신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고귀한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인생의 다른 문제들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엄청나게 커서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날 사셨다는 생각하면 다른 문제들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삶의 근거로 삼기 시작하면 인생 자체가 아주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시작되고 능력이 시작되고 용기가 시작되고 또한 삶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우선순위를 얘기했는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본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봉사해야 되고 저것도 봉사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뭐 따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달라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복잡한 일들이 질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적으면 내가 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앞장서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오히려 더 얽히고 섞이고 상처입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혹은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 이민교회에 있어서의 한 가지 좀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출발을 신앙의 그런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일을 누가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함에 보답하기에서 다닌다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의 능력이 없고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금방 넘어지고 상처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면서 더 상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교회는 누구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 노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노아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풍요함을 보시고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첫 출발은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방주를 지어라 하셨겠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방주를 짓는 일은 사실 그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니 그의 뭐 자녀들을 불러세웠었다고 해도 여덟 명이서 어떻게 그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하나님 영화에서 방주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규모가 어떻게 되냐.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해 본다면 길이가 144m. 그리고 높이가 24m. 그리고 넓이가 24m. 높이가 14.4m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터프라이즈호 있죠? 항공만 그것이 317m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고. 우리 공식적인 축구 경기장 있죠? 거기 1.5배 정도 되는 크기의
큰 방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절대로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한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가 주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자기를 맡길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면 당신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건축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 처음 시작할 때 과연 리드컴에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도저히 정답이 안 나요. 해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라 보니까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이끄시고 돌보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는 거대한 사역을 이 노아가 꼿꼿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나니까 더 용기를 받는 거예요. 더 힘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참 놀랍고 나같이 연약한 백성들을 삼으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더 입어주시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노아는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고베로 나무로 이제 그 방주를 짓는데 그것은 바닷가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고베로 나무 있는 것은 내륙이기 때문에 내륙 가운데 배를 짓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120년간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니까 120년간 내륙 안에서 나무를 가지고 배를 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 뭐 하는 거냐? 이게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모욕까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 모욕과 수치도 내가 감당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니,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모욕적인 것, 수치스러운 말들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담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크게 응대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거를 응대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문제를 내가 나를 향한 문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산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당신 문제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신 거기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고 싶으면 여러분 어떤 삶 속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관한 얘기 조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론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심판당할 때 방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그
그러한 고조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방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교회에 관한 비유 한번 생각해보죠. 배를 일단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방주다 라고 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생각이 없으세요? 뭘 것 같아요? 김승민 선생님. 너무 어렵다. 지목하면 안 되는데, 그쵸? 구조선이다, 구조선이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구조선이다. 있고. 근데 부정적인 거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끼리 좋아서 사는 건 뭐예요? 유람선이다. 유람선으로 우리 배 타고 가면 나중에 유람선에서 유람선으로 유람선이 정적이 떠드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방주의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그 자녀 아들과 며느리들이 같이 여덟 명이 모여있는데 여덟 명들이 모여가 모여게 했겠어요. 홍수가 났을 때. 아니 처음에 그 방주를 지을 때 없다고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이 없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죠? 정말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세상이 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 방주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키워갔었죠. 방주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때가 방주입니다. 유람선은 뭐냐? 그 이야기가 없고 어떤 얘기가 있는 겁니까? 세상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유람선에 한번 타보신 분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루즈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 저 밑에가 말이야 식당에 어디가 음식이 좋아 그래서 저쪽에는 커피가 맛있어 야 저기에 사는 멋진 사람도 있어 사람에 관한 얘기를 시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회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뭐 홈부시 있으니까 약식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통적으로 점심이 강한 교회 중에 하나였다. 아니에요? 기다리면 되나?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니까 아 주변 사람들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기대하고, 야 난 저 사람 만나니까 저 사람 정말 유머러스해, 정말 재밌어. 사람 얘기 많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끝나갈 때는 그냥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방주로서의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온 겁니까? 유람선 타고 온 거예요. 유람선. 아, 내 마음은 위로 많았어. 근데 유람선 밖에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유람선을 탄 사람이 아니라 방주로 초청받은 사람이니까. 방주로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그 하나님에 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얘기가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용기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능력 받게 되는 것이 기쁨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방주를 타기 원하세요? 유람선 타기 원하세요? 그렇죠. 이게 물어보나 말아요. 방주를 타야 돼요, 방주. 네, 유람선도 아직은 이렇게 받아내야 돼요. 방주는 보호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주에 대한 방주로서의 교회의 그런 본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야, 나 너를 통해 구원받을 내가 구원을 이룰 테니까 참 잘 접어라. 아주 내가 마음에 흡수받을 멋지게 한번 접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설계도를 주셨어요. 세밀하게. 몇 기구, 몇 규빗으로 만들 건지, 몇 층을 할 건지, 문은 어디다 내릴지, 제목은 그 나무는 무슨 나무를 쓸지 세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방주는 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이 한 명하면 다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요. 그냥 청취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마음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에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주로서 역할과 이 구조선을 잘 감당할 건가를 기도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중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신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부터 좀 드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대해야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딱 기준이 바로셨으면 어디 있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기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높은 것만 하는 성숙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어디 있는데 아 내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내가 동쪽으로 가 있구나. 내가 길을 벗어나 있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만 듣지 마시고 큐티도 하시고 말씀도 모르고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제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그 기적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분별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생각들과 그것들이 다 구별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방주에 있는 참 놀라운 역사는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료들을 그 안에 이끄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로서의 교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한국교회에 가보면 이번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갈 때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교회는 이제 좀 더 상황이 낫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너무나 추락을 해가지고 교회 무용론이 자꾸 제기된 거예요. 교회 생기는 것보다 없어진 것이 더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실 인간들의 모임이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본질적인 교회까지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부르신 그 종말의 때까지 지켜지도록 만들어진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거 연합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 공동체가 교회고 방주로서의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이거 지금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기도해야 된다. 2번 기도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약하다. 3번 기도하지 말자. 몇 번입니까? 1번. 아, 네. 아, 여러분들은 우수하세요. 아주. 1번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아, 근데 기도해 주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사단은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을 사랑하도록 교회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다 교회의 시간도 자꾸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본질과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 가운데 보셔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새벽 종속의 영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방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 간에 영적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지키고 먼저 사랑하시고 또한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이기시면서 서로 간에 영적으로 굳건히 도와주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 두 가지 미술 필요하죠. 하나는 우리가 세상 것들 자꾸 마음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온전히 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의 다른 문제들이 다 소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꿔주실 은혜의 길로 여기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로서 이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세워져서 우리 새벽 성수의 명상교회가 정말 하나님 믿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